자, 복사수가 4호로가 풀 조건 보도록 할게요. 문제 2-1번 할 거예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xy의 값을 구하래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5 더하기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6 i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라 그랬어요? xy는 여기서 뭐라 그랬죠? 실수라 그랬죠? 실수를 더하거나 빼도 실수죠. 그죠? 얘도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얘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려면 얘도 0,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0 나와야 되죠. 그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봤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5가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또 뭐가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0도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야. 그지? 연립해서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얘 x만 남겨놓고 우리 이 수업 듣는 학생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자, 이 대상이 지금 초등학생이야. 좀 쉽게 하는 거예요. x 대신, 그지? 얘를 넣도록 할게요. 그죠? 이 x 대신 마이너스 5 더하기, 아,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냐. 아씨, 용서가 안 되게 틀려. 마이너스 y 더하기 5예요. 그죠? 얘를 대입했어요.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요.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10. 그죠? 더하기 10.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은 0될 거예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y만 남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하면 4가 남죠. 그죠? 4가 남죠?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죠? 넘기면. y 대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그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4 더하기 5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그죠? x는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자, 실수를 구했어요. x는 9, y는 마이너스 4. 이것을 구했어요. 복소수가 서로, 그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풀었어요. 2번 볼게요. 실수 xy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1 더하기 i의 x 더하기 1-i의 y 2-6i 이렇게 돼요. 여기서 실수 xy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좌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전개할게요. 얘를 전개할게요. x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i, i로 할 거니까. 자, 더하기 y, 얘는 마이너스 y, i는 2-6i가 될 거예요. 실수 부분, x 더하기 y, x 더하기 y예요. x 더하기 y. 그죠? 그냥 이쁘라고 가로쳐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x.
마이너스 y, 그죠? i는 2 마이너스 6i예요.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그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을 거예요. 실수 부분 x 더하기 y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2. 그죠? x 마이너스 y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죠? 마이너스 6. 우리 예를 해서 마이너스 만드는 것보다 여기 있는 y를 1로 넘기는 게 낫겠죠? 맞아요? x 더하기 y는 인데 x 대신 마이너스 6 더하기 y를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2y죠? 2y죠? 그죠? 얘 더하기 6으로 가겠죠? 더하기 6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8이 될 거예요. 따라서 y는 뭐예요? 4. 그죠? y가 4가 되면 여기다 4짠 넣어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x는 마이너스 2가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2-2번에 가로 1번 볼게요. x 더하기 i 1-4i 은2 더하기 3y의 일단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좌변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xi, 그죠? 이렇게 전개하면 더하기 i,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i의 제곱, 그죠? 그게 뭐가 된다고? 2 더하기 3y의 i가 자, 우리 i제곱이 뭐라고 그랬다고? 와, 우리 초딩 그죠? 마이너스 1이죠. 우리 초딩도 아는 거 이거. 자, 실수 부분끼리 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놓으면 이게 플러스 4 되죠? 맞아? 실수 부분은 x랑 이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 x 더하기 4가 실수 부분이 될 거예요. 자, 허수 부분은 얘랑 여기 1이 있죠, 그죠?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4x, 그죠? 맞아요? 더하기 1, 그거에 i가 될 거야. 이거 낯설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초등부, 그지? 초등. 일단 더하기 써놓고 보는, 물론 마이너스 4x 써도 되겠지, 그지? 근데 헷갈리니까. 자, 이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우리 x 더하기 4가 뭐 나와야 돼요? 여기는 2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뭐 나와야 돼요? 얘 나와야 돼요. 3y가 돼야 돼요. 우리 x를 구할 수 있네요.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 나와야지 같잖아, 양변이. 그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8. 맞아요? 맞잖아. 9가 되겠네요. 9.
9가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y가 뭐가 나와야지 같아요? 여기다 3 넣으면 딱 되겠지? y는 3이에요. 쉽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 더하기 i예요. 1 더하기 i 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i예요. 1 마이너스 i. 이건 뭐 일부러 문제 이렇게 만들었나 봐. 얘랑 얘랑은 켤레 복소수 사이죠? 저 허수 부분의 부호만 틀리잖아요. 그건 켤레 복소수 사이. 이렇게 복소수에 나눗셈이 있을 때 분모에 복소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분 나쁘니까 빨리 실수로 만들어주라고 그랬죠? 모를 곱해서 분모 분자에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고, 분모에. 그죠? 2 더하기 i, 2 더하기 i에 5. 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 더하기 i분의 x고요. 더하기고요. 1 마이너스 i의 y고요. 왜 이렇게 띄워놨겠어? 뭔가 다른 색깔로 더 곱해주려고 저렇게 띄워놓은 거겠죠? 그죠? 분모 분자의 예 켤레 복소수는 뭐야? 1 마이너스 i예요. 그죠?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곱해줘요. 1 플러스 i가 되겠죠? 예 켤레 복소수는.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를 곱해줘요. 얘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는 초딩이니까 그냥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i가 될 거예요. 그죠?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예요. 또 그죠? 그다음에 y가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yi가 될 거예요. 자, 얘는 4, 그지?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5i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가 되겠네요. 2분의가 되겠네요. 2분의 얘도 2분의네. 그지? 맞아? 얘도 2분의니까 그냥 2분의 할게. 그지? 같이 하면 되지? 맞아요? 어떻게? x 더하기 y. 얘랑 얘를 먼저 더했어.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i가 돼요. 맞나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플러스 1로 되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5분의 10 마이너스 5i가 될 거예요. 우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해보자. 2분의 x 더하기 y가 실수 부분이고요.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i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거 곱하기니까 이 전체, 그지? 얘는 5분의 10이 뭐예요? 2지요? 2지요? 맞아요? 맞잖아. 얘는 5분의 5만 보면 얘는 약분되지,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 i랑 마찬가지야? 아, 초등학교 때 이거 안 배우고 뭐 했어? 맞잖아요?
얘는 5분의 10이지. 그죠? 얘는 5분의 마이너스 5죠. 그죠? i는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어차피 곱하기니까. 얘는 2지.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i잖아. 그죠? 이게 똑같잖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그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i 다 있잖아. 아이, 진짜. 초등, 진짜. 잠시만요.